안녕하십니까. 준비되셨죠? 어디 시작해볼까요? 먼저 알리자린 크림슨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캔버스는 미리 리퀴드 화이트로 칠해놨습니다. 이 위쪽에 크림슨을 조금 칠하도록 하죠. 오늘은 물방앗간을 그려볼까요? 오늘은 그릴 게 많으니까 빨리 시작해야겠습니다. 붓을 씻지 마시고 그대로 델러 블루를 묻히세요. 네, 이 가장자리로 해서 크림슨까지 칠하는 거죠. 이렇게 말입니다. 됐어요. 붉은 기운이 있으니까 생명력이 있어 보이죠? 이제 깨끗한 붓으로 부드럽게 섞어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핑크색이 거의 없어지면서 아주 조금만 남게 되죠. 좋아요. 다 된 것 같군요. 네. 이제 알리자린 크림슨하고 프러시안 블루를 붓으로 섞어주세요. 이제부터 멀리 뒤쪽에 있는 나무를 그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세부적인 걸 그리는 게 아니니까 너무 염려하실 필요 없습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배경으로 집어넣는 거죠. 이쪽에도. 원하는 곳에 그려넣으세요. 네. 자, 이제부터는 밴다이크 브라운과 알리자린 크림슨으로 형태를 넣어주세요. 샙 그린도 쓰죠. 그러니까 샙 그린, 알리자린 크림슨, 밴다이크 브라운. 나무가 있을 만한 곳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넣어주세요. 좀 전에 그린 걸 다 없애진 마시고 멀리 있는 나무를 표현한 거니까 그대로 두세요. 큰 나무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심심할 테니까 친구도 만들어주죠. 네, 이렇게 해서 배경이 됐습니다. 물레방아를 그리려면 시간이 꽤 걸릴 테니까 이 부분은 빨리 끝내고 넘어가도록 하죠. 좋아요. 네. 오늘은 팬 브러쉬를 쓰도록 하죠. 밴다이크 브라운 조금 하고 화이트를 쓰겠습니다. 브라운과 화이트. 그리고 여기쯤에다가 줄기를 하나 넣어주겠습니다. 여기도 하나 있겠죠? 나뭇가지도 몇 개 그리고 붓을 씻으세요. 네. 이제부터는 1인치 브러쉬로 밝은 부분을 넣어주겠습니다. 붓에다 리퀴드 화이트를 묻혀서 농도를 옅게 하죠. 옐로우, 샙 그린. 두 색을 섞으면 기가 막힌 나무색이 되거든요. 이렇게 밝은 부분을 넣어주세요. 네, 옐로우 워커도 좀 섞어주죠. 아, 기분도 좋은데 이 나무에도 밝은 부분이 필요하겠어요. 이 부분도 그냥 둘 수 없고. 됐습니다. 샙 그린하고 옐로우를 섞었습니다. 그러면서 명암을 넣는 거죠. 이렇게 됐어요. 붓에 물감을 더 묻히겠습니다. 마치 잎사귀가 붓에서 떨어지는 것 같죠? 1인치 브러쉬 속에 나뭇잎이 살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인디안 옐로우도 좀 섞고, 인디안 옐로우는 매우 밝은 색이죠. 특히 블랙 캔버스를 사용할 때 좋습니다. 여기도 좀 넣어주면 좋고, 브라이트 레드로 빨간 덤불을 만들어주죠. 어떠세요? 네, 이제 이쯤에서 결정할 일이 있어요. 이제부터 냇물을 그려줘야 하니까요. 여기에다 블루를 조금 섞습니다.
이런 식으로 흘러내리게 합시다. 어두운 색을 먼저 넣고 또 밴다이크 브라운을 섞어서 뚝을 그려주는 거죠. 흐르는 듯이 땅을 그려주세요. 이렇게 브라운과 화이트와 블루를 조금씩 섞어서 밝은 색을 이렇게 넣어줍니다. 거의 회색빛에 가깝죠? 이런 식으로. 네, 됐습니다. 자, 이젠 팬 브러쉬로 옐로우 오커와 샙 그린을 쓰죠. 됐어요. 강 언저리에 자라는 덤불을 그려주는 겁니다. 이렇게 그려넣으세요. 덤불이 자랄 만한 곳에 여기쯤에도 그려넣어주고 땅의 각도에 맞춰서 그려줘야 땅하고 덤불이 어우러집니다. 좋아요. 자, 리퀴드 화이트하고 펌 화이트로 여기쯤에서부터 물을 그리겠습니다. 들판을 가로지르면서 달리는 냇물을 그려주겠습니다. 이렇게 물이 떨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팬 브러쉬로 털듯이 그려주세요. 너무 단조롭지 않게요. 아시겠죠? 물보라가 치면서 흐르는 냇물을 그리는 거죠. 그래야 물레방아가 돌 테니까요. 자, 이제 이 뒤쪽으로 가서 밴다이크 브라운으로 어두운 색을 넣어주겠습니다. 밑바탕이 되는 거죠. 밝은 부분도 넣어주고 좋아요. 그런 다음에 녹색 풀을 그려주죠. 됐어요. 땅의 각도를 따라가세요. 항상 각도를 따라가야 합니다. 샙 그린을 조금 더해주세요. 네, 이제 또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물레방아를 어디에 둘까요? 다리를 그릴 때하고 마찬가지로 기본 형태를 긁어내는 것이 좋습니다. 위치를 먼저 결정한 다음에 물감을 긁어서 형태를 만들면 훨씬 작업이 쉽습니다. 그게 꽤 도움이 되기도 하죠. 사실 애써 그린 나무를 긁어내려면 마음이 얼마나 쓰라린지 모릅니다. 바퀴가 붙어있을 만한 큰 건물이 있어야 하는데 여기쯤이 어떨까요? 아주 용감하게 이렇게 긁어내세요. 이렇게 생각보다 훨씬 쉽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물감을 캔버스에서 긁어내면 작업이 쉬워집니다. 이제 밴다이크 브라운을 가지고 여기쯤에서부터 건물을 짓도록 하죠. 그냥 브라운을 칠하는 거니까 아직 형태 같은 데엔 신경 쓰지 마십시오. 이런 식으로. 나중에 다시 밝은 부분을 넣어줄 겁니다. 네, 이제 여기쯤에서부터 뒷편 지붕을 그리겠습니다. 긴 널판지가 아주 많이 필요할 거예요. 나이프를 밀듯이 넣어주세요. 이렇게. 큰 건물이 있어야 큰 물레방아를 그릴 수 있겠죠? 제 아들 녀석도 어렸을 때는 큰 바퀴를 타고 놀았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건물의 형태가 잡혔습니다. 됐어요. 이제 하이라이트를 좀 넣어줄까요? 우선 시에나를 쓰고 밴다이크 브라운, 티타늄 화이트. 시에나를 좀 더 쓸까요? 붉은 기운이 더 나게. 됐어요. 좋은 색입니다.
너무 곱게 섞지 말아야 여러 가지 색이 나면서 질감이 나거든요. 오래된 느낌도 나고 오래된 방앗간, 옛 건물이 새 것보다 훨씬 재미있죠. 여기에 조금 더 섞어서 전체적인 느낌을 밝게 해주죠. 이쪽 방향으로 좀 칠해주고요. 네. 벤다이크 브라운을 좀 더 섞어서 좀 어둡게 만든 다음에 어두운 부분부터 먼저 그리겠습니다. 됐다가 곧장 내리세요. 물감이 부서지면서 오래된 느낌이 나는 거죠. 됐다가 곧장 내리세요. 아주 멋있죠? 됐습니다. 물방앗간 앞쪽은 조금 더 밝게 그리겠습니다. 빛이 이 방향에서 들어오니까요. 같은 물감에다 화이트를 좀 섞어서 이런 식으로 그려주겠습니다. 아주 오래된 나무처럼. 나이프에다 물감을 조금 떠서는 판자를 그려 넣어주는 거죠. 이렇게. 보통 물방앗간을 지을 때 보면 이쯤에다 아주 작은 창문을 만들어주거든요. 이렇게 넣어주도록 하죠. 처음엔 어두운 색으로 칠하고 그 다음에 밝은 물감으로 덧칠하세요. 여기쯤에 넣어줄까요? 그리고 여기도 조금. 여기는 아주 밝게 옆으로 칠하겠습니다. 됐어요. 이제 곧장 내려와서 잘라주세요. 그러면 각도가 맞춰지죠. 널판지 느낌을 내면서 이렇게 해서 지붕을 얹어줬습니다. 네, 물레방아를 그릴까요? 아까하고 마찬가지로 먼저 물감을 긁어주는 게 편합니다. 여기쯤에서 시작해서 물레방아를 그리고 이쪽에도 널판지가 다 사라지는군요. 여기서 중요한 건 깊이를 주는 겁니다. 이 부분이 보여야만 바퀴에 깊이가 있어 보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과감하게 긁어주세요. 벤다이크 브라운으로 됐다가 채워 넣으세요. 됐다가 이렇게 둥그렇게 돌려주는 거죠. 나이프로 어떻게 원을 그리느냐고요? 바로 그게 오늘의 과제입니다. 또 물레방아 뒷면도 있어야 하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신나를 조금 넣고 옐로우 오커를 섞어서 이 부분에 빛을 넣어주겠습니다. 이렇게 밝게 해주는 거죠. 이렇게 물감을 칠해주세요. 팬 브러쉬를 사용하면 더 빨리 할 수 있습니다. 네, 좀 낫군요. 여기까지 돌려주세요. 밖에 물이 좀 필요하니까 여기쯤에서 시작하도록 하죠. 처음엔 물을 조금만 그려주지만 점점 내려오면서 양이 많아지는 거죠. 여러분들은 천천히 물레방아 칸마다 물을 그리셔도 되지만 전 물을 그린 다음에 나무 칸을 그리려고요. 야 같죠? 이렇게 올라가면서 그려주세요. 자, 이제 브라운을 사용해서 나무 줄기를 넣도록 하죠. 이런 식으로 여기저기
이렇게 나이프 끝을 사용해서 여기저기 나무 줄기를 긁어주겠습니다. 그래야 줄기를 넣어줘야 깊이가 생기거든요. 원근감이 생기는 거죠. 다음 주에는 색다른 걸 하겠습니다. 좀 색다른 걸 하겠어요. 그러니까 블랙 캔버스를 준비하십시오. 아주 신나는 그림을 그릴 거예요. 그림이 다 됐으니까 그럼 서명을 하겠습니다. 오일을 조금 더 묻힐까요? 됐습니다. 브라이트 레드로 아주 재빠르게 제 이름을 쓰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림이 다 됐어요. 즐겁게 그리셨습니까? 특이한 그림이었죠? 다음 주엔 블랙 캔버스를 사용하겠습니다. 제작진을 대신해서 여러분 건강하시고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